자, 51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516번까지 풀면서 느꼈겠지만 못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만들었어요. 빈칸 문제, 어법 문제, 어휘 문제, 문장 삽입 문제, 순서 문제 되게 많아요. 그렇죠? 좀 힘든 책입니다. 자, In this modern world, 현대 세상에서 people are not used to Living with discomfort. 불편하게 사는데 익숙하지 않다. 지금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익숙하다란 뜻이기 때문에 to가 전치사다. 따라서 living이다 이런 얘기죠. We expect immediate results and satisfaction. 우리는 즉각적 결과와 만족을 기대한다.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되기를 원한다. 특히 한국 사람 더 하잖아요. 그렇죠? We want answers faster than they can be delivered. 우리는 대답이 faster, 더 빠르기를 원한다. 무엇보다 그 대답이 deliver, 배달될 수 있는 것보다. 아, 그러면 거꾸로 대답하다라는 말이 deliver an answer이라는 표현이 있겠구나 해서 deliver하고 answer를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놓겠지, 이제는. There is 24-hour repair. 24시간 repair 명사로 쓰였네요. 24시간 수리점이 있고요. 그래서 24시간이란 말이 이 지문에 여러 번 등장해요. Round the clock. 시계를 한 바퀴 도는 거죠. 24시간 쇼핑이 있고요. If you are hungry, 배가 고프면 there's always food available. 언제나 이용 가능한 음식이 있고요. Avail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습관적으로 뒤에서 잘 꾸며요. 그렇죠. 이용 가능한 음식. From microwave dinner, 전자레인지를 우리가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얘기하죠. 전자레인지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렉트로닉 레인지는 완벽한 콩글리시예요. 그렇죠?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웨이브 디너부터 온라인 또 24시간 밤새도록 하는 그로서리 스토어. 그렇죠? 이런 번역할 때도 촌스럽게 하면 안 돼요. 그로서리 하면 모든 학생들이 식료품점이라고 번역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식료품점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엄마가 혹시 시킨 적 있어요? 간장이 떨어져 있는 식료품점 좀 갔다 올래 안 쓰잖아. 뭐예요? 그냥 상점이라 그러면 돼. 편의점, 그렇죠? 그런 24시간 편의점들이 있고요. 레스토랑, 식당들이 있습니다. People no longer know how to wait.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떻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기다리는 방법을 모릅니다. Even what waiting means. 심지어는 waiting,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It is nice to have what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는 거, when you want it. 당신이 그걸 원할 때 원하는 것을 가지는 거 좋은 거예요. 좋잖아, 그렇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거 가지는 거 좋은 거죠.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안 그럴 때도 많으니 좀 기다려라 이 얘기잖아. 하지만 the ability to feel satisfaction, 우리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하다. 뭔가 어색하죠? 번역이 깨진다. 최고의 능력은 번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519번의 정답이 5번이고요. 5번의 원래 단어는 feel이 아니고 뭐였어요? delay였어요. delay. 만족을 조금 지연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 요새 마트에 가보면은요, 장난감 코너에 남자 사내 아이들이 누워서 울고 있는 모습을 자주 봐요. 왜? 만족을 지연시키지 못하는 거. 어린이날 사줄게 그랬는데 오늘 필요하다 이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이 각박한 수능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내용을 느끼면서 보면은 훨씬 덜 지루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거. 자, 만족을 지연시킨다라고 하는 여기서 필요한 덕목이 바로 무엇이냐? 여기서 필요한 important virtue, 중요한 덕목이 뭐겠습니까? patience, 인내가 되겠죠. 따라서 5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인내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미덕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stand in front of the microwave 많은 사람들이 전자레인지 앞에 서서 thinking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의 세태를 반영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뭐예요? Hurry up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517번에 2번, 518번에는 leave를 leaving으로, 519번에 5번, 520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oal of medicine. 자, 바로 소재가 잡힙니다. 의학의 목적이죠. As it currently exercised. 자, 보니까 as it is currently exercised. 자, 이렇게 쓱 하면은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는 게
연어를 신경 써야 돼요. 만약에 메디슨이 약이라면 약 먹다는 뭐라 그랬어요? Take medicine이죠. 지금 의학이잖아. 의술이잖아. 의사가 자기가 병원에서 의술을 갖다가 사무실을 열고 개업해서 있다. 의술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펼치고 있다. 영어로 뭐라 그래야 돼? 응? 엑서사이즈가 아니라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522번에 잘못 쓰인 단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 쓰였어요? 엑서사이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법을 영어로 뭐라 그래? 법을 영어로 뭐라 그래? Law라 그러죠. L-A-W. 자, 의학을 영어로 뭐라 그래? Medicine이죠. 법하고 의술하고 붙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로 개업하고 있다, 의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로 쓰이는 단어가 뭐야? 엑서사이즈의 동의어야 일반적으로. 뭐겠어? 힌트. 엑서사이즈의 동의어야. 동의어지만은 여기서 엑서사이즈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완벽한 동의어는 없는 거야. 뭐야? 연습하다, 훈련하다 뭐야? Practice, practice. P-R-A-C-T-I-C-E-D. 여기서는 이제 뒤에가 있으니까 practiced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practice medicine 하면 뭐예요? 의사 활동하다, 병원 개업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의술을 실행하다 이런 얘기고, 그렇죠? practice law 하면 무슨 얘기야? 이번에는 의술이 아니라 뭐야? 변호사로 사무실 열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practice는 연습하다라는 뜻 말고도 전문 직종을 종사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수준에서 지금 대입을 준비하는 여러분 수준에서 practice law, practice medicine이라는 단어를 어디선가 본 기억이 틀림없이 날 거예요. 나야 정상이야. 그리고 내가 이 기출문제를 풀기 때문에 더 정당성이 있는 건 뭐냐면 기출문제에 나왔잖아. 알았죠? Practice medicine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시행되는 의학의 목표는 is to develop procedure. 어떠한 절차를 개발하는 것이다. 방법을 개발하고 drug, 약을 개발하는 것이다. That work equally well on all patients. 모든 환자들에게 똑같이 잘 work. 효과, 작용을 하는 regardless of 하면 무슨 뜻이죠? 관계없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gender 뭡니까? 성별과 나이와 genetics 하면 일반적으로 유전학이라는 학문이죠. 유전학에 관계없이. 그래서 오늘도 아까 여러분이 나에게 질문했지만 사전적 정의를 막 대입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뭡니까? 환자의 특성들이잖아. 환자의 성별, 그 다음에 환자의 나이, 그럼 환자의 뭐야? 유전적 정보, 유전적 특질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현대의학의 목표는 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관계없이 똑같이 작동하는 그러한 것을 개발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목표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정도의 수준에서 문제를 여러분처럼 많이 풀어봤으면은 이것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랬네. 수능에서 제일 좋아하는 지문이 영어식 지문이 이거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맞지?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뭐야? 통념이 깨지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아까 전에 시간을 압박해서 여러분 풀고 있잖아. 시간이 없어. 그럼 뭐야? 빈칸은 100% 뭐가 되게 돼 있어? 사람들은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빈칸이 돼야 정상적인 문제라는 얘기. 이건 찍기가 아니에요. 이건 찍기가 아니고 오랫동안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가지게 된 자기만의 경륜이고 자기만의 실력이야 이런 것들. 그걸 가져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빈칸에는 뭐가 아마 답이 될 것 같아? 이번에 personal individuality라고 하는 게 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합니다. It derives from the prevalent belief. 그것은 세상에 널리 퍼진 prevalent, 세상에 널리 퍼진 믿음으로부터 derive 오게 되었는데, derive 파생되다 오다. 쉬운 말로 come이라고 쓰면 되겠죠. It comes from이에요. 그렇죠? All of us are similar biomechanical units. 우리 모두가 똑같은 바이오메커니컬.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고 메커니컬은 기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대로 번역을 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생물 기계적인 단위다. 그러면 사실은 바이오메커니컬, 바이오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긴 있겠지. 이런 건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무슨 생뭐뭐적인, 생기술적인, 생기계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죠? Rolled off the same assembly line, meeting line. 뭡니까? 똑같은 조립 라인에서 공장에서 공산품 만들듯이 똑같은 제품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즉 서양 의학의 착각은 바로 그런 것이었죠. 다 똑같을 것이다 환자들이. 그 assembly. 근데 이것은 a most imperfect conception of a human being. 인간에 대한 완전히 불완전한
개념 중에 하나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 most 앞에 최상급임에도 불구하고 어가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법을 배울 때 여러분이 배운 지금까지 중고등학교의 문법이 과연 영어학자들이 지금까지 개발해낸 문법의 몇 퍼센트나 차지할까? 안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언어에서 절대적이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알았지?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새로운 연구 논문을 쓸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in general 이렇게 시작해요. 일반적으로. 최상급 앞에는 무조건 덜을 쓴다. 지금 정면으로 깨지고 있잖아요. 그럼 평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최상급 앞에 덜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 중에서 최고 으뜸이라는 얘기고,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공산품처럼 모두가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각 중에서 단연 1등으로 잘못된 생각은 아니잖아. 그냥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most라고 하는 것은 very, very 정도의 개념이에요. very, very 정도의 개념.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절대 최상급이라 그래서 덜을 꼭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반에 30명이 있는데 30명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 그땐 덜을 써야 돼. 한계가 명확하잖아. 지금 그게 아니죠. 그럴 때는 어를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틀렸다고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밑줄 딱 걸어놓고 어법 문제를 내버리면은 대부분이 다 날아가 버린다. 왜냐하면 최상급 앞인데 왜 더가 없냐. 그냥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종이 쳤지만 마저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의 대상이 명시되지 않고 단순히 정도만 많은 거를 얘기할 때는 얼마든지 어를 쓸 수 있다. 이런 걸 무슨 최상급이라 그런다고? 절대 최상급. 상대적이지 않다. 절대 최상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인간은 뭡니까? 자, 그 잘못된 컨셉션인데 그 컨셉션은 conventional medicine's effectiveness. 전통적인 의학의 그 효과 효율성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거예요? 제약하는 거예요? 제약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니까. 리밋이 돼야 되겠죠. One of the most important shaft 하면요. 여러분, 막대기를 얘기해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축을 얘기하고, 빗자루에 막대기, 자루 이런 걸 얘기하고, 긴 막대기 축 이런 거고, shift가 변하죠. 그래서 의학이 변화됐대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그 뭐가 변화된 거는 524번이 들어갔기 때문에 변화가 된 거예요. 524번 보니까, 그러나 미래 의사들은, 그러나가 있잖아요. needs to practice medicine. 자, 지금 여기 뭐 있어요? practice medicine. 미래 의사들은 의술을 fundamentally different ways.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24번이 3번에 들어가고, 자,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그 변화는 increased recognition. 빈칸에 대한 증가된 인식이다. 빈칸은 뭐냐면은 개인의 특성, 환자의 individuality, 환자의 어떤 개별성, 환자의 개성. 여기서 인격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환자의 어떤 특성. A concept now largely ignored. 현재는 주로 무시되고 있는 개념이죠. Instead of treating different patients, 서로 다른 환자들을 that display similar symptoms,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서로 다른 환자들을 with the same drug, 똑같은 약으로 치료하지 않고 의사들은 should identify root causes of disease, 질병의 뿌리 원인을 identify, 찾아내어서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personalize, 개별화된 치료법을 생각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따라서 521번에 2번, 522번에는 exercise를 practiced로, 523번은 풀면서 2번인 거 알았고요. 524번은 3번이었습니다.